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신탁은 언제나 세금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신탁을 생애 주기별로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탁 설정 시 세금 문제, 신탁 기간 중 세금 문제, 그리고 신탁 해지 및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탁 기간 중에 고려해야 할 세금은 지방세, 취득세부터 해서 소득세, 부가세까지 이런 다양한 세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신탁 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탁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신탁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보와 이행 보증을 위한 신탁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와 이행 보증을 위한 신탁은 위탁자 A, 즉 채무자의 재산을 수탁자 B에게 신탁하는 신탁입니다. 이렇게 신탁하면서 채권자는 우선 수익자가 되고, 위탁자 A, 그 채무자는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탁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처분 재량권이 B에게 가기 때문에 A가 채권을 갚지 않을 때,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수탁자 B의 재량권을 행사해서 건물을 처분해서 우선 수익자로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신탁입니다. 담보와 이행보증 신탁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정 시에는 위탁자와 원본 수익자가 같은, 여기서 우선 수익자가 나타나지만 건물 자체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 설정 시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는 채권이 소멸돼서 해지되는 경우와 B가 건물을 팔아서 이 채권이 회수되면서 해지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A가 만약 돈을 B에게 다 갚는다면 신탁은 해지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래의 A 건물이 A에게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건물 A를 처분하고 그거에 대한 채권 회수로 우선 수익자로서 그 채권만큼 회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A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A의 건물이 팔렸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담보 이행 보증을 위한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 설정 시부터 해지 및 종료 시까지 세금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문제 고려 없이 신탁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정 시점부터 세금 문제를 항상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